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까지 이 모든 일들이 6월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이 모든 것을 기념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 당시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시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6.25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학도의용군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전쟁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으로 떠나봅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위치한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2002년 9월 용흥공원 내에 개관해 최근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는데요. 당시 학도의용군들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류와 일기장, 사진자료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쪽으로 보이는 사진들만 봐도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6.25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동부전선과 포항전투에 참여한 열심히 공부하던 팬 대신 총을 메고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순수한 학도용구를 모셔둔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와봤을 때랑은 느낌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예, 예. 2018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새 오픈을 했습니다. 1층에는 그 당시 학생들이 사용한 전시품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2층에는 영상물 관람 및 한복의 활용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유일의 시설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전시실을 둘러보며 6.25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와 교훈을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봐요. 너무 귀엽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 역사 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친구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네! 어떤 곳이에요? 놀아 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곳. 어떤 분들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군인들. 그죠. 우리 친구 여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군인 영화가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 돌아가신 거 기념하기도 하고 영상도 봤잖아요. 여기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가 되겠습니다. 학도의용군은 6.25 한국전쟁 당시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팬 대신 총과 칼을 잡고 스스로 전쟁에 참전한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도의용군이 희생된 격전지가 바로 포항입니다.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이라서 여기를 둘러보더라도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척척 해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곳에 오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나라 사랑이라는 거라든지 호국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보고 나면 대한민국을 더 응원한다거나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의미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관람 후에는 생존 학도의용군과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학도의용군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세 분 정도가 생존해 이곳에서 관람객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 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 아침 일찍부터는 저희들 해관에 찾아와서 이쁜 옷에 유니폼으로 입고 찾아와서 안보교육장에 와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좀 어떤 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모든 게 생활상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마가 돼야 충실한 인간으로서의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와서 호국의 장을 돌아보고 감으로써 마음속에 가슴속에 역시 충효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기게 됩니다. 자주 이곳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관 뒤쪽에 위치한 탑산을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저희들 여기는 1394 유령을 모신 전모랍도 중원탑입니다. 단체 손님들 오면 허나 묵념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유일의 기념관, 학도용군 전승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단체 관람 예약은 기념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봉했던 영화 포화 속으로가 평산강 전투 학도 의용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영화도 찾아보시고요. 학도 의용군 전승기념관을 찾아서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도 의용군 전승기념관 많이 찾아주세요.